음악 주세요. 자, 고정우의 개그 말고 진짜 노래 실력을 알아본다. 아무 노래 챌린지. 자, 오늘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, 오해하실까봐 저희가 이 뽑기통 안 가져왔어요. 안 가져왔어요. 네. 마구잡이로 부를게요. 마구잡이로 번호를 부르면 그거 바로 누르면 노래하셔야 돼요. 지난주에는 네. 저부터 숫자를 불렀으니까 네. 이번에는 유일돈 씨부터 부르세요. 좋습니다. 자, 저는 48 찍겠습니다. 48 1 481. 481도 있을 것 같은데. 네. 더 부르실 거예요? 76. 너무 긴데? 4817. 너무 긴데? 76 가겠습니다. 4816. 아, 운이 좋다. 와, 웬일이에요? 아무아파트야? 아니, 이거 원키로 돼요? 아니, 남자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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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 너무 잘했었네, 처음에. 와, 4816.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. 누구나 빌선으로 와.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. 자신에게 실망하지마.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.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. 인생은 지금이야. 아모르 파티. 내가 좋네 얘. 나 모르는 노래 나 모였고 너무 신나서 끝까지 들을 뻔했어. 그러니까요. 아, 예. 아, 운이 좋습니다. 네, 그럼 두 번째. 다음 거. 예. 행운의 7 가겠습니다. 행운의 7. 7. 7이요? 네. 우리 배우 나눠서 해 주시죠. 그럴까요? 네. 저는 1 가겠습니다. 1. 1. 네. 저는 53. 어, 7153. 53. 자, 이거 좀 어려운 거 나올 것 같은데. 잠깐만. 아, 임재범씨의 비싸. 이건 안 되지. 트로트인데. 야, 이거 남자 맞춰도 돼. 이거 돼요? 예. 이걸 한다고? 둘, 셋.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. 너무 느낀다.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.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. 이제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.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나갈 수 있어.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.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모이며 알고 싶어. 오, 아니 원래 발라드도 잘해요? 아니 못하는데 또 요새는 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장르를 다 소화할 수 있는데.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멋진 노래 하고 난 다음에는 좀 멋있게 저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. 아, 표준어로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. 아니, 원래, 솔마도 가자. 솔마도 가자. 원래 이런 노래 잘하세요? 발라드? 아, 원래는 못하는데 요즘 글로벌 시대에 맞춰. 목소리가 왜 작아져? 이게 자신 없어. 아니 서울 말 쓰면 좀 톤만 좀 낮추면 돼. 명대치료가 안 돼요. 억울해가지고. 아, 근데 아, 너무 매력 있어요. 노래가 매력적이다. 한 곡 한 곡 답. 한 곡 답. 자, 그러면 우리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5 가겠습니다. 예. 6. 저는 0 하겠습니다. 0. 아, 560번. 너무 옛날 노래 나오겠는데? 560. 아, 이거는 김지, 태어나기도 전에 노래예요. 김지의 얄미운 사람. 89년에 나와. 자, 트로트 클라이맥스. 고정우의 선택은. 사랑만 남겨놓고 떠났다느냐.
얄미운 사람 슬픈 음악처럼 이 마음 물려놓고 저 멀리 떠나간 사람 미련만 남겨놓고 돌아가느냐 얄미운 사람 미련 때문인가 멍들은 니네 가슴 아픔만 주고 간 사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지금은 남이 되어 떠나가느냐 이별의 아픔일라 가져가나 아 얄미운 사람 오, 잘해 이야 고맙습니다 고정우 씨 노래인 줄 운도 좋아 운도 좋아 운이 좋네 일단은 오늘 진짜 다 하는 노래만 나왔어 다행이네요 패널 중계에서는 제목만 맞추고 가사를 몰라가지고 그래가 제목 1초만 딱 듣고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오늘은 그걸 좀 커버를 했네요. 그, 왜냐하면은 네. 고향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, 다 되는 맞아요. 거예요. 맞아요. 맞아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아~ 아이고 내 선재가 이래 제가 있다네 나도 마동가라 신이 나고 좋네. 정우야 네가 최고다. 아이고 할매야 나도 좋대.